안녕하세요, MP농장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저희가 설태콩을 탈곡을 하고 투학을 했던 그런 현장인데요. 탈곡했던 현장이라서 빗수습을 제가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빗수습을 못했어요. 포장을 깔고 이 자리에서 바로 설태콩을 탈곡했던 자리인데 콩 덤불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네. 이것들은 다시 텃밭으로 텃밭에 뿌려주면 나중에 흙 속에서 경운이 됐을 때 토양 계량제로 쓸 수 있습니다. 토양 상태를 좀 더 건강하게, 토양 안에 보수력, 보비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바꿔줄 수 있는 토양 계량제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콩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멀칭 작업을 했었던 비닐들이, 이 비닐들을 다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넓게 넓게 뿌리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콩을 수확하고 난 저 자리에는 서리태 콩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오늘 저희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함께 활동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들들,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친구들 이렇게 함께 오늘 작업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른들의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해주기로 했고요. 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겨울로 접어들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얼게 됩니다. 멀칭해놓은 비닐들이 걷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년 봄에 또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눈 맞고 비 맞고 그냥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비닐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걷을 때 잘 찢어져 버려요. 내년에 미뤄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비닐 멀칭들을 다 수거하는 작업, 그리고 재활용 센터에다가 우리가 비닐을 다 보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닐을 걷은 위에다가 토양 계량제로 쓸 콩을 뿌려놓고 내년 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운 작업까지 다 해놓으면 그걸로써 1년 농사가 딱 종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총 출동했고요. 이 두 고랑만 우선 빼면 두 고랑만 빼면 요 세 고랑 세 고랑? 네 고랑까지는? 네 고랑. 오케이, 그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끝에부터 하시죠. 너네도 요거 좀 제거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들, 멋진 아들들. 장갑 저기, 저쪽에 애들한테 이제 알려줘. 이리 와봐. 아들아, 이거 좀 걷어줘. 아들이. 요거를 쏙쏙쏙쏙 들어 올려서 끌고 가. 그래서 끝에를 일단은 잡고. 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자, 봐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털털 털어주면 올라와요. 봐봐. 그 다음에서 요거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잡아줘요. 그다음에 또 톨톨톨톨톨톨 그냥 가기만 하면 이게 잘 올라와요. 오케이. 자, 아들 잡아주고. 아들, 자, 잡아야지. 빨리 이제 주십시오. 이렇게 자, 해서 오케이. 내 팔만큼 이렇게 잡고. 오케이. 이렇게 자, 잡아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다 보면은 네. 이게 양이 많아져가지고 네. 손으로 안 잡아져요. 네. 그럴 묶어. 때는 손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네. 넣어주고. 여기서 잡고. 현명하세요. 자, 털어주고 네. 한 땀이 갔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올리고 돌려주고. 네네. 네. 그리고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나중에 저기 뭐야 허리 안 숙이고. 네. 네. 허리 안 숙이고. 네. 자, 요령 배워야지. 오케이. 자, 이거 받아. 이거부터 받아서 가. 여기 또 아빠 하셔야 돼. 어이, 잘한다. 오, 잘하네. 비닐 멀칭 걷기. 잘하네. 보자. 예성이 좀 알려주세요. 예성아, 이쪽으로 와봐. 요걸 받아. 예성, 처음에는 힘드니까 요걸 받아. 자, 또 손을. 팔에다 똘똘똘 감고 있네, 저것이. 아이, 잘한다. 땡기면서. 예성아,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팔에 끼워, 이거를. 성아처럼, 저기 성훈이 형아 봐봐. 그지? 아이고, 잘한다. 아들들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지혜롭게. 아이고, 잘한다. 역시. 잘한다, 아들들아. 굿잡. 이야, 잘한다. 그래, 머리를 써야 돼. 둘이야 이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금방 끝나요. 어우, 예찬이 잘한다. 우리 아들. 예찬아, 너는 힘드니까 조그만 거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거 주워 와줘. 오케이. 예찬이 잘 먹어야 되겠다. 예찬이 형아들이 4배, 5배 먹지. 더 땡겨. 저것도. 아이고, 장하다. 예찬이도 오늘 일하면 밥맛 좋아서 많이 먹어.
알았지? 싸우지 말고 장난하면은 갈비집 안 갈 거야. 그렇지. 잘한다. 야, 그렇게 막 당기면 끊어져. 그럼 너 또 걸어가야 돼. 살살 잡아 당겨. 기다리래. 묶어준대, 형아가. 너 걸어가지 않게. 현명하네. 어, 현명해, 현명해. 역시. 지혜로워, 지혜로워. 역시 똑똑이야. 아빠 닮아, 똑똑해. 고! 어, 역시. 야, 우리 아들들이 지혜롭다, 지혜로워. 딱 또 묶어준대. 거봐, 또 떨어졌잖아. 살살 해야지. 살살 형아 묶고 있대. 아직 기다려봐. 형아 묶는 중. 고! 자, 땡겨. 살살. 그렇지. 장하다. 야, 우리 아들들이 한몫하네. 어. 잘했어, 잘했어. 갈비 사줄만 하겠네. 기다리라고. 살살 해. 이건 안 잘라도 돼요? 촬영 중입니까? 네,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촬영 중이래. 아이고. 자, 아이고. 드디어. 드디어. 우리 서리태콩과 대 뒤끝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아, 오늘 다 못 끝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뭐, 아, 이제 뭐 추워서 꽁꽁 얼을 텐데, 작업 아마 올해 안에 못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작은 아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 예성이 동생, 그 다음에 예찬이 동생, 이렇게 또 촬영하는 우리 큰아들, 우리 그 여섯 명이서 콩밭 정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한번 둘러봐 주세요. 네, 한번 삥 한번 돌아봐 주세요. 비닐 멀칭한 거 다 걷어냈고요. 그 다음에 콩깍지들 포장 위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넓게 펼쳤고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진사갈비, 얘네들이 갈비를 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사갈비 무한으로 그냥 맛있게 또 이렇게 고기를 먹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네. 우리 저기 한마디 해봐, 우리 예성이자. 그래, 어땠어 오늘? 어땠어? 공부하는 게 뭐지?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낫구나. 아,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낫더라. 예, 그래도 일하니까 보람이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네. 예,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발전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예찬이도 한마디 참 그래.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힘들었어. 그래도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 네. 근데 보람돼요? 여기 보람돼요?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와서 같이 하니까 좋았죠. 네. 그래, 우리가 누가 강제해서 이거 해라라고 시킨 게 아니니까 직접 하니까 즐겁게 예뻐. 좋았어요. 예뻐. 자, 그래. 네, 출발. 이상 해변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네. 언제나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들 고생한 보람 있죠? 맛있게 먹어요. 네. 오케이. 굿. 맛있는 거 다른 것도 갖다 먹어. 잡채도 있고 빵도 있고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많더만. 고맙습니다. 음료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